요것은 누굴까요? 임무입니다. 임무. 좋았어요. 아우 충재 형님. 아이 충재님 어서 오세요. 예. 자 일단은 근데 충재님 그러면 조금 보다가 간종 오면 그때 우리가 아이디 입력할까요? 어떻게 할까요? 예. 조금 지켜볼까요? 어떻게 할까요? 자 일단 퀴즈를 풀어주시면 감사드리고요. 네. 아 그럼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죠. 예. 자 요게 이제 연상 문제인데 한 개 한 개씩 글씨를 따서 문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클라우드님이 이게 요런 문제 잘 맞추셨죠. 네, 잘 맞추시는 네. 정재 형님도 맞추신 적 있죠. 첫 번째는 뭐죠? 첫 번째요? 첫 번째는 종이에다가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. 예. 짧은 문장이 글이 써 있는 거고요. 예. 자 인물입니다. 인물이고요. 조금 이제 맞추게끔 힌트를 드린다면은 싸움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. 예. 자, 지금 생존해 있진 않고요. 예. 여기 이빨과 이빨 사이에 살을 살짝 씨라소니 아, 바람처럼 불어오는 어쩌고 저쩌고 아 김태촌이라고 예. 자, 왜 그런지 아시겠죠? 왜 씨라소니인지 아시죠? 예. 굳이 해석 안 해도 되죠? 예. 아시죠? MC촌 알지? 어. 대단하다. 아, 이거 힘들었어요. 예. 들어오신 분 추천을 드리고요. 요거를 조금 해석을 해드린다면, 요 앞에 독고영재 이후에, 요거는 시구요. 시를 쓴 거구요. 그 다음에 피아노, 라, 라. 그리고 옆에는 소, 오. 그리고 니, 예. 시라소니. 아,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. 예. 잘 맞추셨어요. 예. 좌우 주미. 예.